신 PD님 날씨 어때요 오늘? 너무 좋아요. 완전 좋죠? 차는 어때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드 황제차바 6인승 요트 같은 분위기 뒤보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야외로 가서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모니터 한번 딱 보는 거 뭐 이 정도면은 뭐 가성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좀 역발상, 그죠 신PD님? 네.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잘 비추죠? 지금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면서 1850 사이즈 완전 편온 상태죠. 네. 네, 제 키가 173인데 누워보면은 한 번도 안 누워본 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보면은 충분히 다리 끝까지 침대 시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본 차량 풀 트리밍, 그리고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캠핑등 스위치는 바로 이곳에 해놨네요. 자, 전기장치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있고, 자, 이 공간까지도 거실 공간이 된다는 거. 왜냐? 설명했죠. 리어 텐트, 꼬리 텐트 딱 치면은 여기까지도 거실 공간이 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거꾸로 갑니다. 후석에서 앞으로. 네. 네, 전동 침대 시트 100점.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잠자리 불편하지 않고 열선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그죠? 본 전원 버튼.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데 볼륨 한번 켜볼까? 그래도 한번. 자, 리모컨 있죠? 이렇게 리모컨에 볼륨을 딱 키면은 소리가 나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자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29인치 대형 화면이죠. 여기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누워서도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신PD님 위험합니다. 다시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 이렇게 소중한 수납 공간도 살렸죠. 그리고 전체 풀 트리밍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옷걸이, 옷걸이가 아니고 손잡이 같아. 이렇게 손잡이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죠. 자, 침대 시트 100점. 다음은 2열 회전 시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나옵니까 얼굴? 네. 아,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차만 보십시오. 자, 2열에 스위빙 올리기 회전 시트라고 그러죠. 발 딱 올릴 수 있고, 현재 D보기, 나는 신PD를 보고 있는데 신PD는 나를 보고 있네. 어쨌든 바닷가에서 정말 D보기, 그리고 커피 한 잔은 여기 바로 냉온 컵홀더, 그죠? 네.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6인승으로 되어 있고 회전 시트가 가미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요트 같은 분위기로 했죠. 그리고 커튼 당연히 올리면은 완벽 차단, 완벽 개방,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했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아니면 차박에 커튼 없으면 꽝이죠. 예.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정말이지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세상, 아무리 좋은 모니터가 있어도 좋은 컨텐츠 없으면 꽝,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모니터가 없으면 꽝이죠. 요즘에 좀 있으면 월드컵도 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 그리고 뒤쪽에서 비춰집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모니터도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르죠. 기능,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정말 중요하죠. 앞쪽까지 이렇게 팰리세이드 4개의 송풍구 없으면 여름철에 정말 지옥입니다. 아트원에서는 4개의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샤무드로, 와, 부드럽다. 샤무드로 되어 있고, 전체 정말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가장 중요한 건 잡소리 나면 안 됩니다. 특히 하이리무진, 그죠?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 모니터 기능적인 거 자주 설명드렸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모니터와 비교하시면 서운하죠? 네, 신PD님. 옆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이제. 자,
항상 뭐 스위블링 그 회전 시트가 뒤보기만 있는데 저는 옆을 보고 있죠. 옆보기 가능하죠, 신PD님? 그럼요. 옆보기. 왜 뒤보기만 있어요? 옆보기도 있는데. 맞죠. 제가 설명 뭐 하려고 하면은 2열의 회전 시트인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아트원의 회전 시트에는 전후 이동. 즉, 전후,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이 한 레버로 되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죠. 예. 그리고 회전 시트를 했을 때에도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트바닥 왼발로 들어왔죠. 로우 브라운 컬러로 했네요. 평탄화 및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키가 173, 성인이 2열에 이렇게 앞보기 운행시에 앉았을 때에도 충분합니다. 공간. 예, 충분하다는 거 한 번쯤 보여드려야 되고요. 옆에 커튼 한 번 더 비춰주시고, 정말 화질 좋다. 화질 좋네요. 자, 오늘은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2열에 네온 커블더 있죠. 네온 커블더가 현재는 키를 안 넣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죠. 키를 넣게 되면 한 번 누르면 냉,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네온 커블더 딱 아이스커피. 요즘에 하이리무진 네온 커블더 없으면 서운하겠죠. 예, 사이드스텝 밟고 내립니다.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1열 쪽 설명하기 전에 하이루프 디자인, 그죠? 이제 반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 근데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맑죠. 예, 하늘은 아름답고,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어떠신가요? 앞쪽의 날렵함이 기아 순정 혹은 타 업체들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 팍팍 들어가 있죠. 여름철에 뭐 물론 검정보다 흰색이 더 단열 효과가 좋지만 이솔라시 있기 때문에 검정 차량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 반사 필름, 선택 필름, 반사 필름과 비반사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스노우 화이트 펄은 반사가 이쁜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취향이죠. 취향이라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 1열 쪽 열어봅니다. 1열 쪽에 비춰보시면은 1열 쪽도 마찬가지, 본 차량은 스탑앤고 없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인데 실내가 새들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안 나오죠. 네, 하지만 네, 코튼베이지 하나만 나오는데 이렇게 풀 트리밍을 할 경우에는 새들 브라운 코튼베이지 굳이 큰 의미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왜요? 아, 그래요? 어쨌든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 조수석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 보조 모니터가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왜냐? 장거리 갈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착석을 해보겠는데 바닥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비닐일 뿐이고요. 실제는 아트원 제작자 스티커 여기 딱 붙어있죠.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만은 제작자가 아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봤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사실은 이렇게 색상의 변화, 실내 분위기를 요트 같은 분위기로 바꿀 수도 있지만 실제로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쿠션,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운전자 혹은 동승석 승차자가 피곤하지 않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바닥 쪽 라인 매트는 현재 깔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 신발하고 비슷한 아마도 무슨 컬러죠 그게? 체크 브라운. 체크 브라운이 아마 가장,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풀 트리밍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데 우리 정경만 실장 이름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진짜? 몰라, 뭐 자기는 지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풀 트리밍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한땀 한땀 다 손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제발 풀 트리밍 오다 많이 주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라 하면 더 주더라고요. 어쨌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더 감사합니다. 후석의 전기장치는 참고로 100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풀 전기장치가 아니고 본 차주분께서는 일박을 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 나들이 가겠다 할 때만 전동 침대 시트를 쓰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100암페어, 무시동 히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전기장치도 얼마든지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를 비추지 말고 하늘도 한번 비춰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뭄을 해소시키는, 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겐 후의 하늘, 그리고 좀 내려주시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 하이루프 디자인 아무리 봐도, 특히 주행 중에 이렇게 보면은 앞쪽의 날렵함과 후석의 보조 제동 등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했지? 아, 쓸데없는 얘기 아니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많이 주시고 있고요. 신동, 하이루프 제주동에도 차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고 안산동에도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주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은 본 차량처럼 원하는 튜닝까지 포함해서 품에 안겨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현재 계약 주시면은 한 2개월, 뭐 늦어도 3개월이면은 품에 안겨 드릴 수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어제 입은 옷인데 우리 집사람 옷 갖고 온다, 안 갖고 왔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좋은 날씨, 아톤24 채널 계속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